시어머니. 아, 자장고? 어, 자기야, 여기. 응? 아빠랑 같이 왔으면 준대. 우리 아빠가 우리를 배신했잖아. 배신한 거 아니지, 이런 애들이 늦게 연락해서 그렇지. 아니, 아무튼 오늘 완전 맛있는 거 드시죠, 어머니. 아이, 기대된다. 너무 근사한 내 두드러기가 진짜. 아니, 아니야. 야, 어머니. 아닌데. 자, 자기 그쪽?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나? 응. 그때 엄마랑 나랑 이쪽으로 앉아. 자, 어머니. 나도 이쪽에 너무, 앉겠어요. 어? 너무 좋은 식당에서 만나. 근사하더냐. 오늘은 현빈이 더 이쁘다. 아니, 이따 방송할 때 부은 거 보일까 봐. 등지 많이 부었어. 만지지 마, 자꾸. 여기 임파서 보면 원래 아픈. 근데 피곤하면 가끔 생겨. 아니, 근데 요즘에 너무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빡빡하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일이 없을 땐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는 잠이 안 와도 같이 옆에 조용히 누워야 되고 일찍 나가야 되면 밤을 새서라도 깨워주고 새벽에 나가면 이런 게 좀 있어. 그게 결혼인 거야. 네 맘대로 혼자 마주 많이 하면 뭐 결혼을 해. 신랑하고 맞춰서 좀 해야지. 신랑 맞아. 나가면 쪼그러 나가서 다녀오세요 그러고. 네. 왜 꼭 아내만 맞추게 돼, 그죠? 신랑이 맞추게 돼. 사위편이셔, 어머니는 사위편. 여보,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랑 나간다고 다녀오세요, 이거를. 아, 그래야지. 아, 그렇게는 못해도. 자기야, 돈 많이 벌어와. 그런 거 해야지. 돈 많이 벌어와. 사위심이었군. 어? 야, 그래, 엄마 그래, 차라리 그래. 복잡하니까. 어머니, 저희가 약속한 선물을. 우와, 뭘 돈을 쓰니? 이게 뭔데 이렇게 막 많어? 아니, 아버님이랑 아빠랑 나랑? 네, 나들이 가시고 난 여행 가실 때 두 분 플룩으로 입으시라고. 아빠는 이거야. 근데 걸그룹은 빨간색이야. 어깨는 하양이라 예뻐. 오, 이쁘네. 되게 젊어 보이실 거야. 어. 딱 빨강 보이면 이쁘겠다. 옷 감이 괜찮더라. 자기야, 봐봐. 단발은 105예요? 이제 이게 엄마 건데 엄마 것도 막 이렇게 세트로 막 샀어? 아빠랑 세트로 입게끔 이거는 어머니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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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됐다. 엄마는 엄마 조끼가 필요해. 아우 좋아.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조끼 아직 보지도 않으셨어. 맞아요. 근데 조끼 그런 얘기만 듣고도 엄마는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 아이 잘 됐다. 엄마는 엄마 조끼가 필요해. 근데 거봐. 역시 우리 딸은 너무. 조끼 위에다 걸친 바람막이. 또. 근데 엄마도 너무 화사한 색감에서 여름이니까 깨끗하게. 어이씨. 시원해 보이네. 이거 사이즈 맞으시나? 입어보실까? 한번 걸쳐볼래? 요것만 입어도 이쁘겠다. 그거 안에다가 엄마가 이너를 잘 맞춰 입으면. 아이고 참나. 좋지 애들. 예쁜.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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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